우리가 보통 이제 여태까지 쳤던 곡들은 첫 번째 칸이 나오면 1번, 두 번째 프렛은 2번, 이런 식으로 한 칸을 이제 한 손가락에 한 칸씩을 담당하게 했었지. 근데 이 지보리 이 곡은 지금 파하고 도에 샵이 붙었어. 키는 이제 D메이저 키인데, 자, 우리가 파는 여기고 도는 여기지. 그러니까 파도 오른쪽으로 한칸 가고 도도 오른쪽으로 한칸 간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렛이 안 나와 이 곡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손가락에 한 칸씩을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P.E라고 쓰고 이제 포지션 E라고 불러.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는 그냥 기본 포지션이었던 거지. 거기에서 이제 포지션 E로 바뀌는 거야. 악보를 보지 말고 내 손가락을 잘 봐봐.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왼손을 쓰는 기준점이 여기였지. 검지손가락 밑에 뼈. 이게 첫 번째 칸에 붙어 있던 게 이제 한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맡은 프렛만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야. 줄에 상관없이.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를 이제 더 이전에 배웠던 규칙을 숙지하고 넘어가야 돼. 같은 줄에서 음이 상행할 때 먼저 잡은 손가락을 놓지 않는다. 지금 바로 여기서 나오지? 이런 식으로 다 떼면 안 돼. 떼지 않고 그대로 누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줄이 바뀌면 또 반대로 놔줘야 되고. 자, 처음에 레를 치고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이 나올 때 손가락을 떼줘야 돼, 이런 식으로. 동시에. 그리고 포지션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해서. 지금 손이 자꾸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딱 고정을 했으면 그 상태에서 자기가 맡은 프렛만 눌러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